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MBTI 어떻게 딱 맞습니까? 네,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본인 성향하고? 네, 저는 ENTJ인데요. 네. 아무래도 저도 이상주의자에 좀 가깝게 투자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네. 잘 맞게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박 팀장님도 예. 사놓고 예. 안 보시는 스타일이라고 예, 안 보시는 스타일. 네, 좀 큰 돈 버실 수 있는 스타일. 아, 그래요? 지금 마이너스 75%인데. 예. 아, 보시네요, 그러면. 예, 예. 어제는 소파이가 아, 예, 얘기도 하기 싫습니다. 더 격렬하게 안 보는 걸 예, 한번 노력. 예, 아예 꺼 버려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글로벌 네. 시장 한번 예, 시작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시장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전반적으로 반등했고요. 중국 시장이 상해가 0.75 상승, 심천이 1.27 상승했습니다. 홍콩 역시 1.67% 상승했고요. 네. 미국 시장도 상승을 했는데 다우는 0.26% 하락했고요. S&P 500이 0.25 상승, 나스닥이 0.98 상승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시장 요약 바이든입니다. 바이든. 네. 아, 매수 아니죠? 바이. 아, 뭐예요? 이렇게 뜻이, 한 번에 맞추시다니요. 어, 맞아요? 네, 바이에서 들고 간다 해서 바이든이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어제 시장도 바이든의 입을 좀 주목해야 되는 시장이었고 예. 최근에 이제 이번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한국과 일본 방한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내용도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지금 시점이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업종이 하락한 이후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추세가 바뀔 기미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역시 바이든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이든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어제도 언급한 게 중국과 관세 철회를 논의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켠으로는 그만큼 물가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느껴지고요. 네네. 또 한 켠으로는 자산 시장을 그냥 죽이는 선택보다는 조금 다른 쪽의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제도 정리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네. 미국의 선택지는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산 시장에 타격을 주면서 중국을 더 압박하는 선택지와 두 번째는 중국과 타협하면서 물가 안정을 취하고 11월 중간 선거를 위해 지지율을 올리는 것. 이 두 가지 선택에 놓여 있는 것 저는 같습니다. 저는 약간 두 번째가 되지 않을까. 네, 어제 발언도 예. 두 번째에 가까워서 예. 오늘 바로 홍콩 시장은 홍콩 시장, 네, 중국 시장 화답했거든요. 그러니까 ETF들 반등력 좀 크게 나오기도 했었고 이런 네, 바이든의 입을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진짜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중국과 어떤 향후의 어떤 대립에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 선거도 있고. 선택하기가 뭐 네. 압박을 계속할 수도 없고 네. 어느 정도 좀 유화책도 펴야 되면서 왔다 갔다 하기가 좀 쉽진 네. 않을 거예요. 사실 반도체 핵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수출을 계속 제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바이든의 입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어제 시장에서는 바이든이 이제 타협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 한국과 일본의 방안을 해서 새 경제 통상 틀 참여를 요청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인도 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과거의 TPP보다 좀 더 강화된 경제 협력을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긴 중국이 제외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망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 중국을 배제하고 한쪽에서는 경제망을 건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예. 한쪽에서는 관세를 없애려고 한다. 아,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에는 이 제조업 베이스에서 한국, 중국, 일본이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관세 없이 경쟁해야 될 시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예. 소비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겠죠. 알겠습니다. 뭐 중국 ETF 반등도 좀 강하게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어제 바이든 대통령 언급 때문인지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도 좀 살펴봐야겠지만은 네. 전기차 반도체 바이오 순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의 4월 CPI가 2.1% 상승을 했고요. 5개월내 최대 증가폭 PPI가 8% 상승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중국 역시도 물가 상승이 예. 조금 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전기차 반등이 조금 눈에 띄었어요. 예.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포드와 GM도 경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910년대, 1920년대 보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으로 포드가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성장을 했었는데 1920년대 소비자들의 소득이 올라가면서 차량에 대한 다양성을 좀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GM이 승리했었거든요. 예. 그러면 과연 우리는 테슬라가 그 흔히 알고 있는 섹시라는 모델 네 가지 예. 뭐 물론 다른 것도 나오고 있지만은 그 이외에 다른 매력들을 줄 수 있는 자동차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자동차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투자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소비자들이 자동차 회사 주가를 결정하는 타이밍이 왔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약간 경쟁이 또 심화가 돼야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테슬라라는 네. 어떻게 보면은 신흥 강자가 등장을 했고 네. 신생 업체들도 등장을 했는데 네.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망한 자동차 회사들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네. 없어요. 그러니까 네. 아직까지는 그 이런 경쟁 시장에서 도태된 네.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어느 누구와 치고 나갈지는 좀 더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네. 이거랑 관련해서 어제 또 하나 이슈가 있었죠. 그 우리가 많이 언급하는 캐시우드 네. 그 아크에서 테슬라를 예. 일부 매도하고 GM을 샀습니다. GM을?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오늘 중국 전기차 ETF의 반등과 네. 이 아크가 테슬라를 팔고 GM을 산 거는 비슷한 맥락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소비자들의 다양성에 대한 좀 그런 것들이 올라왔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지난번에 언급드린 것처럼 머스크도 테슬라를 매도하고 트위터를 매수했어요. 예. 예, 그것도 조금 우리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께서 테슬라를 팔고 트위터로 샀다.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사님? 그러니까 뭐 테슬라를 판 거에 대해서. 예. 아, 이거를 제가 쉽게 말씀드리기가 근데 이제 예. 그 트위터를 매수를 하는 목적이 있겠지만 예. 뭐, 그 예. 어려우시면 예. 저한테 메모 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잉크로. 예. 예. 어. 아, 근데 그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매도를 한 목적이 커 보이는데 저는 사실 그 지금 주주들에게 그렇게 뭐 이제 하는 것이 맞는지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겠어요. 아. 예, 그 전에 이제 대량으로 매도한 예. 건도 있었고. 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약간 좀 좋지 예. 않은 예. 그러니까 예. 이거야 자금 조달을 할 정도로 무리해서 샀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현재 제시되는 가격에 좀 더 집중한다라고 계속 표현을 드리는데 네. 이게 산수긴 한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빅테크들은 더 여러 개의 엔진이 있어야 되고 반등하기 위해서는 더 큰 시가총액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산수의 영역인데 머스크도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미 큰 테슬라보다는 트위터를 매수해서 키우는 편이 그쵸. 더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본인의 최종 목표는 화성으로 인류를 이주시켜야 된다는 목표가 있잖아요. 예.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갈 겁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테슬라라는 브릿지라고 표현을 하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예. 물론 테슬라라는 기업이 메인에 설 수는 있겠지만 이 다음의 스텝까지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빅피처를 위해서는 지금 약간의 감소를 하고 예, 작은 거에 힘을 불어넣어서 좀 수익을 많이 땡기는. 그렇죠. 그래야 돈이 수익률이 그렇죠.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거니까. 이제 트위터가 그때 당시에 40조밖에 안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총이. 물론 저는 그의 의사결정이 예. 이런 단순 돈이나 수익률에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예. 그러니까 뭔가 말씀하신 대로 빅피처가 따로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가 구성하는 그런 그림들의 퍼즐의 조각들을 맞추다 보면 그게 참 어려운 게 트위터 가끔 보면 농담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브릿지 역할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잖아요. 초반에 그때 이제 테슬라랑 솔라시티를 얘기할 때 이제 화성으로 이주하기 전에 너무 이제 지구의 환경 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심하다 보니까 거기에 일조하기 위해서 이제 브릿지 역할로 테슬라와 솔라시티를 얘기한다. 그래서 화성 이주 목적 같은 비디오 같은 거 보면은 뭐 이제 딱 우주선이 나가가지고 태양광 쫙 펼쳐가지고 예, 흡수해가지고 그 이제 충전한 이후에 가고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빅피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저 좀 궁금한 게 지금 캐시우드가 GM을 좀 매수했어요. 네. 근데 요즘에 캐시우드가 너무 좋지 않으니까 네. 이게 큰 의미를 둬야 될지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약간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가장 계속해서 좋은 종목이나 ETF도 계속해서 안 좋거나 힘든 뭐 종목이나 ETF도 없기 때문에 네. 저는 분명히 그녀가 갖고 있는 힘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미래 그림을 그려가면서 엄청난 네. 돈을 모집했었고 네네. 한번 그 점하나를 찍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면을 지금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분명히 또 다른 꿈의 시대가 오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내러티브 시대는 분명히 돌아올 것이고요. 그러면 그녀가 쓰는 내러티브 ETF는 다시 한번 또 그림을 그리긴 할 텐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GM이 뭐 샀다고 해서 큰 의미를 부여한다라기보다도 네. 그냥 테슬라를 조금 줄이고 GM을 샀다라는 데 의의를 두고 네. 이제 앞으로 있을 자동차 시장의 그런 경쟁을 조금 인지해야 될 것 같다. 네. 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저 오늘 뭐 최용석 선임이 없어서 또 얘기하는 거지만 정말 다른 투자 전략을 갖고 있거든요.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 들으면서도 와 어떻게 이렇게 다 반대일 수가 있지? 근데 투자 의견이 예. 항상 다르기 때문에 주가가 예. 이제 등락하는 거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예. 양쪽에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 요즘에 또 지금 독일 중앙은행에 대해서 또
예, 준비를 좀 해주셨어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간만에 금리 얘기 나온 것 같은데요. 그 중앙은행 독일 중앙은행 총재가 ECB가 7월 기준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라는 예. 발언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현재 미국, 영국, 한국 모두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일본과 유럽만이 동결 중이거든요.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유럽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 제어를 위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유럽은 계속해서 그 저금리를 유지했고 동결을 했는데 유럽마저도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걸 미리 깜빡이를 켜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전 세계적으로 이게 또 계속 침체가 좀 오지 않을까?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영국 같은 경우에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좀 있고 물론 그렇게 안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뭐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을 언급하는 핵심은 예. 과연 그 국가에서 혹은 전 세계에서 성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핵심인데요. 예. 그러니까 좀 더 큰 틀에서 해석을 해보면 국가이기 전에 사실 전 세계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도 침체가 오냐 안 오냐는 성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인데 우리가 이번 1분기 빅테크 실적에서도 봤지만 다소간 아쉬웠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다른 부분에서 성장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다라고 하면 스태그에 대한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예. 만약에 다른 쪽에서 그 성장 을 바톤 터치를 해서 받아간다라고만 하면 조금 견뎌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전일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아직까지는 중국을 단칼에 잘라내기에는 전 세계 경제의 충격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네, 그래서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려면 가장 큰 두 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이 잘 나와야 된다. 근데 아시겠지만 중국의 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예.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해 보이는데 예. 이번 2분기 성장률부터 봉쇄도 반영이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어떤 걸로 커버할지가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혀 안 보이는데. 그래서 혹시 예. 이사님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다들 기대하고 있는 것은 대규모 부양책인데 예. 이제 이 대규모 부양책에 대해서도 쉽지 않은 게 이제 통화 정책으로 펴기는 쉽지가 않다. 이제 중국이 과거에 이제 항상 문제가 됐던 것들 뭐 그림자 금융도 있고 뭐 자산의 거품, 뭐 부동산 문제 다 있지만 사실 이게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다 부채 문제였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동안 중국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케이 그 부채성의 자금 조달은 하지 말고 이제는 이제 자본성의 자금 조달을 해라.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구 채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푸시를 하고 시장을 자꾸 열어주고 이런 방향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실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좀 예민한 상황에서 지금 대규모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재정 정책이 될 텐데 그리고 최근에 그래서 오늘도 뭐 주가 오른 것들이 정부의 정책 방향 뭐 이런 거랑 좀 맞물리는 것들이 많아서 사실 지금 뭐 대규모 막 우리가 과거에 예상했던 것만큼의 대규모 정책이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도 사실 좀 의구심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굉장히 좀 다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약간 뭐 지금은 좀 그냥 지켜봐야 될 상황이죠. 사실 저희가 뭐 결정하기가 힘든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이제 ETF들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그 한국에 굉장히 좋은 ETF도 많이 나왔어요. 과거에는 해외 ETF로만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에 상장된 ETF 많아서 그 요새 항생탱크 같은 ETF를 보면은 그 움직임이 굉장히 다들 촉각을 막 이제 뭐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평가가 너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예. 근데 테크 기업들의 개별 종목, 뭐 알리바바, 텐센트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긴 부담되니까 항생테크 ETF를 굉장히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예. 그래서 지난주 그 장 닫기 전에 노동절 장 닫기 전에 마지막 날 한번 튀었을 때도 항생테크가 9% 정도 올랐잖아요. ETF가 그 정도로 뭔가 호재만 있으면 엄청 뛰는 거예요. 다들 이게 네, 다들 이제 돈 들고 기다리고 있겠네요. 네, 너무 저평가 되어 있는 건 아니까 네.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봉쇄 같은 것도 계속 되면서 변동성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요새 한국 ETF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온 게 굉장히 좋은 게 연금에다가 네.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과거에는 그게 안 됐었는데 그래서 연금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장기 투자로 하는 케이스가 많아서 네. 그런 데서 좀 항생테크라든지 중국 관련된 ETF가 지금 많이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예. 저는 지금 쭉 말씀드린 것 중에 부채라는 키워드를 듣고 거기에만 계속 생각이 몰입이 네.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아시겠지만 90년대에는 아시아의 기업 부채, 특히 한국에서 기업 부채 문제가 있었고요. 2008년에는 미국에서 부동산 부채 문제가 심각했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중국도 더 진보를 하기 위해서는 한번 털고 가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과격하게 갈 거냐 아니면 스무스하게 갈 거냐인데 중국 정부의 정책도 말씀하신 대로 부채보다는 자본 쪽으로 자꾸 흐름을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 거는 네. 본인들도 알고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시겠지만 정부가 통제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있고 막을 수 없는 수준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 부분이 제일 중국 투자하면서 주저주저하게 되는 부분이긴 한데 네. 오늘 시장만 봤을 때는 중국이 제일 뜨겁긴 했다. 그리고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그 항생테크의 움직임
브랜드를 보면은 변동성이 되게 크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고점이나 저점에서 변동성이 확대됐다라고 하는 거는 방향의 전환이 있을 수는 있다는 얘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뭐 좋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지켜볼 필요는 있다. 과연 중국 증시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가 이제 지금 질문하신 스태그플레이션의 힌트를 좀 주지 않을까. 가격적으로는. 가격적으로 봤을 때.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사실 더 다양한 요 이야기가 좀 있는데 제가 요걸 잠깐 접어두고 비트코인. 예, 지금 너무 시장에 또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쵸. 뭐 많이 하락을 했고 지금 뭐 루나 뭐 여러 가지 사실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하신 분들은 뭐 좀 아실 수 있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들 좀 모르실 것 같거든요. 그 이 부분 좀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 사실 그 비트코인 좀 몇 번 언급을 드리긴 했었는데 예. 이제 블록체인도 시가총액이 상당히 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루나라는 코인이 시가총액 8위 정도에 위치해 있던 친구고요. 예. 그 K코인 예. 즉 한국에서 나온 코인의 대표 주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루나가. 네, 근데 예. 오늘 한국장 끝나고 낙폭이 상당히 크게 벌어졌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요. 달러랑 연동돼서 움직이는 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홍콩 달러가 페그제로 해서 달러랑 가치가 연동이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1달러 밑으로 떨어지면서 루나라는 코인을 이제 많이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변동성이 상당히 컸는데 예. 그러니까 그 달러와 연동이 안 된 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냥 다 버리는 뭐 이런 그 상황인 거예요. USDT 그러니까 테라가 달러로 표시되는 게 1달러 밑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팔아야만 그 가치를 조금 더 올려서 다시 그 맞출 수 있는 연동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건데 예. 대단히 큰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도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 중소형주들은 엄청난 낙폭이 나오긴 했는데 보통 이렇게 뭐 주식이나 코인을 구분하지 말고 이러한 단기적으로 큰 이제 하락폭이 있으면 그걸 다시 쌓아 올라가는 게 상당히 힘들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네. 과거에 지난번 이제 3프로 통해서 말씀드린 상승할 때도 군집화를 해서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한 종목이 올라가고 세 종목, 다섯 종목, 열 종목이 하면 힘이 더 강하다는데 이렇게 코인에서도 뭐 많은 코인들이 좀 빠지긴 했었지만은 점점 시가총액 큰 10위 안에 있는 친구들이 한 친구가 스크래치 났어요. 두 친구 스크래치 나고 세 친구가 스크래치 나면 상당히 힘들 수는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과거에 있는 패턴을 많이 오버랩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걸 굳이 언급드리는 이유는 루나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예. 여기서도 우리는 희망을 좀 찾아야 되잖아요. 예. 예, 우리는 언제나 답을 찾아야 되는 예. 거니까 과거에 이제 2000년 닷컴 버블과 2022년 코인이 좀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저는 닷컴 버블과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 예. 그 무너지고 나서 예. 살아남은 회사들은 결국에는 그 자리를 다 차지했는데 과거 아마존 고점에서 투자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93%까지 갔거든요. 아마존. 그러니까 2000년 부근에서 1억을 투자했으면 700만 원 남고 그대로 떨어졌던 거죠. 상장 폐지 수준이구나. 금액으로 네. 표시를 하니까 굉장히 근데 1억이. 네. 근데 그 이후 아시겠지만 20년 동안 주가 퍼포먼스는 그 이상 엄청나게 올라갔고 예. 근데 이게 종목을 잘 피킹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나스닥 인덱스 같은 경우는 2000년 고점 대비해서 그 고점을 돌파한 게 15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도 미국 주식들 많이 하시고 서학개미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그 부분도 우리가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중국의 반등이든 뭐 미국의 어떤 움직임이든 이런 부분들을 정말 좀 차분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코인이 이렇게 이탈했다라는 거는 그때 이제 닷컴 버블과 조금 오버랩되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고 근데 이제 조금 다행스러운 점은 이제 아마존의 마이너스 93%를 이제 좀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지금 미국의 중소형 기술주들도 거의 70-80% 빠진 친구들도 있거든요. 너무 많죠. 네, 너무 예. 많죠. 그러니까 그나마 막 대형주가 덜 빠졌고 어제도 언급드렸던 거는 이 대형주가 이제 저퍼에 수렴하기 시작했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이 중소형들 중에서 분명히 제2의 아마존, 제2의 구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중에서 한번 내러티브를 잘 그릴 수 있고 그게 예. 나중에 숫자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는 친구들이 탄생한다면 예.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막 급하게 찾으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네. 생각을 해보세요. 15년, 20년 동안 아마존, 구글은 계속 우상향을 해줬잖아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때 분기 실적, 분기 IR 자료를 하나씩 보면서 차분하게 천천히 계속 매집하시는 것도 방법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서서 테슬라에 대한 이제 언급도 많이 드렸는데 저는 주식이나 코인이 약간 발산 수렴, 발산 수렴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테슬라 주가가 발산을 했었어요. 코인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현재 이제 주가 인덱스, 테슬라, 비트코인이 이제 수렴의 단계에 이제 좀 많이 와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리긴 하겠지만 네. 너무 많이 발산했던 주가들이 수렴의 단계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정리를 드리면 예.
2000년에 닷컴 버블이 있었듯이 뭐 코인이 버블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예. 코인의 하락폭이 상당히 터프하다. 그리고 우리는 주가 인덱스의 하락도 상당히 터프하게 경험하고 있고 하지만 그 미국에 있는 많이 빠진 중소형 기술주 중에 제2의 아마존과 제2의 구글을 찾을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러니 희망을 잃지 맙시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발산 수렴이면 좋겠는데 이게 발산하고 수렴이 아니라 그냥 지하실로 내려갈까봐 그게 이제 걱정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예. 항상 투자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그 탐욕과 공포를 이제 잘 조절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과거 작년 같은 경우는 포모라고 해서 말 그대로 탐욕의 영역에 있었잖아요. 서로 내가 지금 안 사면 더 올라가는 거를 못 보는 현상이었다면 지금은 지금 갖고 있는 게 더 떨어질까봐 공포의 구간에 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참 다행인 점은 발산할 때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릅니다. 주식의 장점이긴 한데요. 예. 대신에 떨어지기 시작할 때 내가 타인의 자본이 아닌 나의 자본으로만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예. 사실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예. 떨어지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쵸. 위로는 리밋이 없고 밑으로는 리밋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많은 분들 우리가 어제 뭐 그 염화칼슘 얘기도 하고 계좌들이 많이 녹았다는 표현을 드렸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공포를 조금 더 잘 조절하는 편이 예. 좋을지. 아니 아마존이 93%가 빠지고 나서 지금까지 또 다시 올라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낙폭 과대주들 중에 또 제2의 구글, 또 제2의 아마존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가 공부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폭락 현상에서 또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찾는 게 굉장히 좋네요. 자, 제가 ENFJ라서 예, 그렇습니다. 제 가능성이 있으세요? 예,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아직 뭐 CPI가 나오진 않았죠? 네네 아직 예. 9시 반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네, 자 혹시 오늘 뭐 저희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네. 일단은 전일까지 전업종이 하락한 이후에 중국에서 네. 강한 반등이 나왔다는 점이 오늘 시장의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네네. 그 미국의 국가에서 미국의 관세 철회 수혜주를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힘들었던 곳으로부터 반등이 시작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의 반등이 나오면 가장 힘들었던 섹터를 조금 더 쳐다보시고 고민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지금 최근에 많이 빠져졌던 게 이제 뭐 중소형주. 성장주들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가장 큰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혹시?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시장이 네. 반등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아 전제 조건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다른 시장은 빠지는데 중소형주만 네. 올라가는 갑자기 올라가지는 않을 거니까. 좀 맥락에 맞지는 그렇죠, 않거든요. 왜냐하면 예. 시장이 어려운데 이들이 어떻게 예.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종목 장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목 장세까지만 가도 숨을 조금 돌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려하는 거는 그것조차 안 될까 봐. 그러니까 전업 그 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업종이 하락하는데 여기서 더 빠질까 봐. 그러니까. 이게 좀 예. 걱정이실 텐데 예. 우리는 이제 버핏 지수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많이 고려하시는 것 같아요. GDP랑 이제 시가총액을 많이 비교를 해서 비율을 산정을 하는데 이 성장률이 안 나오면은 GDP 자체가 좀 멈춘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그래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니까 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누가 먼저 손을 드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CPI가 좀 나온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CNBC랑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아직 네. 속보가 안 뜨고 있네요. 예. 자, 8.3, 8.6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 아마 이게 한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 전 세계적으로 예. 지금 예측을 하고 있을 텐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네. 이제 다들 우려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중소형주들인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것들 있어요. 적자에도 아니고 그런 기업들조차도 사실 중소형주라는 이유로 섹터 전체에 대비해서도 굉장히 60% 70%씩 하락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기회에 그런 기업들 공부해보고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네. 반등을 하더라도 사실 그게 반등이 단기적인 반등인지 추세적인 반등인지 알기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냥 바닥에 잡겠다는 생각보다는 조금 반등하고 장이 이제 돌아섰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좀 무릎에 잡더라도 그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조금 더 지켜보면서 네. 확실한 반등을 확인한 후에 들어가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기업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저도 이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는데 네. 사실 최근에 실적 발표 쫙 했잖아요. 근데 네. 제가 숫자만 본 게 아니라 IR 자료를 다 출력해서 프린트아웃해서 보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실적이 너무 좋은데도 주가 빠진 게 그렇죠. 많이 있었어요. 그런 네. 친구들 공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에 예, 지금 CPI가 나왔어요. 8.3으로 나왔습니다.
8.3으로 예. 나와서 이게 숫자가 네. 굉장히 애매한 숫자네요. 왜냐하면 예. 좀 예상치가 8.1%였어가지고 이게 아예 높게 나와버려가지고 뭐 10%라든지 9% 넘어버렸으면 이게 지금 피크아웃이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8.1에서 8.3이니까 지금 굉장히 애매해요. 이거보다 그러네요. 완전히 적게 나왔거나 높게 나왔어야 되는데 예. 너무 비슷하게 나와서 지금 장의 반응은 사실 크게 아직 뭐 꺾이거나 그런 반응은 없었는데요. 예. 한번 오늘 장 시작하고 나서 이걸 봐야 되기는 하겠네요. 네. 왜냐면 알겠습니다.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와서. 예. 자 오늘 이제 그 부분은 저희 장우석 부사장님과 한번 네네.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이창구 선임 매니저. 예, 지금까지 좋은 시황 해주시고 오늘 긍정적인 얘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특전 릴레이를 소개합니다. 올 한 해 지혜의 풍요와 더불어 삶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3프로TV가 전격 지원해드립니다. 의자계의 명품 허먼 밀러 1년간 쭉 50만원 특별 지원해드리고요. 5월에는 무려 3개의 문화 특전을 더 쏘겠습니다. 1분 전성 매진의 신화 뷰티풀 민트라이프 페스티벌 초대권 증정과 화제의 기대작이죠. 영화 범죄도시 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